지금 여기 잠깐만요. 에릭남 팬 마마무한테 4년 동안 악플 달다 고발 당함. 지금 안 그래도 이제 아까 여기 에릭남 오빠 이야기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사실 이제 우리 팬분들도 그렇고 또 에릭남 오빠의 팬분들도 같이 서로 너무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에릭남 오빠도 이제 저한테 이제 굉장히 좀 난처해 하기도 하고 뭔가 힘들어 보이시기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. 근데 저도 이제 똑같은 마음이에요. 뭐 그냥 에릭남 오빠는 지금 에릭남 오빠대로 열심히 너무 하고 계시고 저도 저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. 뭐더 이상 뭐가 말이 필요한가요? 그냥 서로 또 응원도 해주고 그래서 뭐 자주 뭐 당연히 만나진 못하지만 이번에 그 최근에 이제 MC로 있으셔가지고 한번 뵀었 정말 오랜만에 이제 뵀었는데 또 만나면은 되게 또 반갑게 서로 또 인사도 하고 저희가 뭐막 진짜 서로 막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뭐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뭐 그냥 정말 동료로서 좋아하는 거지. 막 너무 그거를 이렇게 깊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네. 에릭남 오빠 팬분들께도 정말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팬분들도 또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언젠가 한번 진짜로 아까 제 용왕님 한 분이 얘기해 주셨는데, 에릭남 오빠를 초대를 해서, 뭐, 에릭남 오빠만 된다면, 같이 또, 좀, 멋진 시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.